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단입니다. 디아블로 이모탈 슬기로운 던전 생활 복귀 유저 가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복귀하게 되면 이래저래 많이 힘들고 지칩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랩업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랩업하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가 주의사항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800레벨 전까지 700에서 800 구간에는 우리 여러분들이 세트템을 맞출 수 있도록 인던을 자주 가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이게 800레벨이 넘어가게 되면 세트템이 잘안 나와. 세트템이 뭐냐? 요거 녹색 색깔의 템인데 이게 잘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가서 세트템의 전투 평점이 높은 것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심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맞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투 평점이 17,000, 15,000대? 되게 안 좋았어요. 안 좋게 그냥 800레벨이 넘어가서 그때부터 던전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던전에서 드랍되는 거는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오로지 유지할 수 있는 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거예요. 영지의 길. 영재길 3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600레벨 달성했을 때도 그리고 700레벨 달성했을 때도 영재길을 좀 약간 의존을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영재길이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도움은 되긴 되는데 실적으로 좋은 템이 나올 일은 만무하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약간 힘들 수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800레벨 전에 던전, 700에서 800레벨 구간에 무조건 던전에 들어가서 레벨업을 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800레벨이 됐을 때 뭐가 있어야 될까요? 전투 평점, 기본 전투 평점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전투 평점이 불지옥이 15,860점이나 되었어요. 근데 인던에 들어가기 위해서 전투 평점이 18,500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우리 여러분들이 18,000점대에 들어가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암만 힘을 써도 조금 약간 스치듯이 들어가는데 안 박혀요. 18,500. 딱 전투 평점 안에 들어갔어. 그럼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긴 바뀌는데 내가 먼저 죽어. 몹한 마리 이길 수 있을까? 몹두 마리 붙으면 뒤져. 자, 19,000점대. 잡을 수 있긴 있는데 그렇게 썩 내키진 않아. 19,500점대. 아, 이제는 조금 웬만해선 잡는데, 근데 이제 준보스급 그거는 혼자 잡기 조금 힘들어. 근데 2만 점대 들어가게 되면 좀 수월할 것이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2만 점, 한1,500 정도는 전투 평점이 높아야지만 그래도 수월하게 혼자서 솔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짜 18,000점대면 웬만하면 들어가지 마. 웬만하면 맞춰서 들어가. 저도 진짜 827레벨에 던전 처음 갔거든요. 18,500점 맞춰갖고 들어갔어. 거의 18,450점인가? 그렇게 맞춰갖고 들어갔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여러분들한테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인던에 들어가기 위해서 인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 저는 예전에 초창기 때부터 해왔던 사람이라서, 대충 알고 있어. 보스가 어떤 형태로 스킬을 쓰고 있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서 그냥 편안하게 즐기면 됐거든요. 그래서 아이템을 금방 맞췄어요. 인던 들어가자마자 템을 금방 맞춰갖고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우리 여러분들도 금방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기본 매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만약에 혹시나 인던에 진짜 들어가고 싶어. 그러면 아시는 분이랑 같이 들어가. 그리고 만약 파티 찾기로 해서 찾고 있는데 점수가 보일 거 아니야. 평점을 봐. 2만 점대 한 명이 있어. 그리고 19,000이야. 그러면 나는 공짜로 들어갈 수 있는 찬스가 되는 거야. 근데 한 명이 19,500이고 나머지 18,500, 18,500, 나 18,000.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죽어요, 죽어. 제가 나중에 영상 한번 보여드릴 텐데, 아, 최악의 팟을 한번 만났어. 19,000, 18,500, 18,500, 16,500. 그러니까 파장이 그걸 안본 거야. 안 보고 넣었고, 정말 힘들게 보스 잡았는데,
야, 정말 죽을 지경이었어. 정말 짜증이 확 올라오는데 진짜 화낼 수도 없고 정말 짜증났어. 이거는 알아서 이거 빠질 때 있고 들어갈 때 있는 거야. 만약에 입장 바꿔 생각해 봐.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 더러워. 짜증나. 그러니까 한명 정도는 깍두기가 가능하다고. 어떤 인던이든 뭐 공격대를 가든 한명 정도는 깍두기가 되는데 이게 내가 만약에 당신을 데리고 갔어. 내가 2만 점대 전투 평점을 갖고 있고 18,500 점대의 인던이야. 그러면 내가 데리고 갈수 있는 거야. 내가 딜러서 다 잡으면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셨죠? 요 정도만 매너 지켜주시면 슬기로운 인던 생활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아, 그리고 득템하세요. 안녕! I know you 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And guess you're trying to stay strong and fake a smile until I look away. But I've known you too long, it hurts to watch your blue eyes fade to gray as you fade away. As you fade away.